김천상 영세 불망대입니다. 1757년에 사실상의 언양 최초의 업지입니다. 상북에 거주하고 있었던 서성린 학자한테 이 업지를 발간하도록 부탁을 해서 발간을 했습니다. 8년 전에 울산 최초의 업지 학성지가 이제 발간된 후에 본산지가 발간됐습니다. 조정에서 연락이 옵니다. 각 고을에 있는 업지를 이 규격에 맞춰가지고, 이 형식에 맞춰가지고 올리라. 명령이 떨어집니다. 하는 중에 헌산지 서문에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 뜻하고 조정의 뜻이 같다. 이 비석은 그 경부고속도로 삼동면 조일리 그 공사 중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읍성 500주년 기념으로 해서 이 비가 저쪽 중앙쯤에 있었는데 이 읍사무소를 그 신축하면서 또 이쪽으로 또 옮깁니다. 불우산 또는 봉화산 또는 이제 화장산입니다. 선전리 주민들은 앞산이라고 합니다. 그냥. 그런데 봉화산에 대해서 제가 명칭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 소산봉수대 이쪽 봉수대나 이런 데는 이쪽 주위의 주민들은 봉화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읍성이고요. 저기가 불우산 봉수대고 저기 덕천곡에는 이제 덕천역이 있었습니다. 세 군데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군사정보의 신속한 전달입니다. 1947년에 이 그 방곡초등학교를 설립을 할 때 상북 양등 출신인 송석하 범서 이밤에 이관술 선생이 다른 두 분과 함께 시설을 해가지고 이 학교를 짓게 했습니다. 1947년은 이듬해 송석하 선생은 1948년에 사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관술 선생은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고 곧바로 바로 직후에 정부에서 대전형무소에 갇혀 있는 이관술 선생 미결수고 기결수고 전부 다 곤룡궐에다가 몰아놓고 총살을 시킵니다. 권빈술 부친도 여기에 이제 시설을 최고 많이 했는데 제가 조금 잘못했는 게 이제까지 근근성이라고 제가 이제 판단을 하고 그래 원고를 쓰고 그래 알고 있었는데 그 시사했는 중에 근근성이 아니고 근근술로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석하 선생은 1904년에 상북면 양등리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양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중도에 그 방구동으로 이사를 하면서 그 울산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나이는 45세까지 살지 않았지만 민속학자로 또 이제 조선말 큰사전, 제인백의 주도에 있는 조선말 큰사전에도 상당히 관여를 했고 진단학회 그 발기인부터 해서 이사장도 하시고 조선산학회 회장도 하시고 여기서는 민속학자 송석하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32년에 송석하 선생은 은양 출신 정윤석 동네의 손진태 조선 민속학회를 창립을 합니다. 이듬해 또 이 사람은 서울대 학교에 인류학과를 또 설치를 했습니다. 명실공히 이제 민속학이 한국에서 독립학문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인동장시 장계종이라는 분의 조행하고 그의 엄마 윤씨 부인의 열행을 한꺼번에 같이 기르기 위해서 모셔놓은 양세 그것을 기르기 위해서 모신 정여가입니다. 정여라 하는 것은 조정에서 지분을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꽃발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감천가량입니다. 감자는 구덩이 감 내천 이래서 구덩이처럼 뭐 생긴 가랑이인가 뭐 그런 뜻으로 썼는 것 같습니다. 동네 분들은 감내가랑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시작은 고은산에서 출발해서 이 직동리 신화마을을 거쳐가지고 KTX 역사 앞에 보면은
자전교라는 다리가 있고 그 밑으로 흘러가서 남천과 합류를 합니다. 이곳은 1910년 초기에 만든 조선 지지자료에 사금이 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난계 오영수 선생의 묘소입니다. 난계 선생은 단편 소설을 한 100여 편을 썼다고 합니다. 그 중에 산딸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화자가 그 성남사에 갔다가 내려오면서 썼는 건데 상당히 읽어보면 서정성이 있고 문체도 간결하고 깔끔하고 인간의 내면 세계를 은유적으로 표현을 해서 저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상당히 평가를 합니다. 여기는 구로산에서 덕천고개를 지나서 상수마을 앞까지 이어진 지인등입니다. 지인등. 지금 현재는 옛날에 그 상수마을이 하고 도마을 사람들이 원양시장으로 왕래를 했던 그 산길이 지금 현재 있는데 내년부터 저게 KTX 복합단지에 전체가 편입됩니다. 그 속에 있는 푸른 바위를 비롯해서 명소라든지 문화유적이라든지 이게 거의 다 사라질 위기에 지금 처했습니다. 여기 지금 서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천지못이라고 합니다. 1945년에 그 축조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곳을 세이지라고 부릅니다. 길을 짓는 곳이다 이런 뜻인데 그 중국 요나라 허유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의를 지키면서 숨어 사는 사람인데 요임금이 나라를 좀 맡아 경영하라고 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러면 조금 떼어가지고 줄 테니까 맡아라. 안 됐습니다. 흘러가는 물에서 길을 씻었습니다. 소부가 나타났습니다. 그 울산말로 소부 본다 하는 말 있죠. 왜 길을 씻노 이랬거네. 그래 가지고 길을 씻었다 이러니까 당신은 명성을 괜히 세상에 퍼뜨렸구나. 그러면서 자기는 몰고 온 망가지를 상류로 끌고 갑니다. 상류로 끌고 가서 물을 먹이면서 허유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망가지가 길을 씻은 우정물을 먹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좀 깨끗한 물 먹이려고 이렇게 했다. 이래서 이제 이게 세이지 고사가 생겼는데 세이지에 북쪽에 있는 골짜기를 소부당이라고 합니다. 지네 마을 주민들은 이 산을 화장산이라고 합니다. 소부당산이라고 합니다. 쉬는 곳이 그 우석 김기호 선생의 그 생가터입니다. 우석 선생은 1900년 11월 8일에 한 농부의 외동아들로 태어나시게 되는데요. 지금 이 부근에 남아있는 그 옛집들은 대부분 기와와 슬랍으로 지금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여기는 다 초가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태는 옛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데요. 우석 선생은 6살부터 17살까지 약 10년 동안 한학을 배우셨습니다. 1919년 4월 2일에 이 장터를 중심으로 3.1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석 선생은 여기에 참가하면서부터 신학문을 접하고 사회활동에 눈을 뜨게 됩니다. 우석은 20살의 젊은 나이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과 사재를 털어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언양지국장을 맡게 되십니다. 그때부터 이제 언론인으로서의 활동을 하시게 되고요. 그 당시에 전국에 민족 계몽운동이 주로 청년회를 중심으로 일어났는데요. 우석 선생님은 언양 청년회에서 순회 강연을 다니시고 농촌 야학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보이스카웃을 조직하시는 등 농촌 계몽과 청년운동에 적극 참여하셨습니다. 1926년에는 울산에 울산기자단을 창립해서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등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권익을 위해서 힘쓸 것을 다짐했었습니다. 이런 활발한 민족주의적 행보로 일제 감시를 받게 된 우석은 그 감시를 피해서 양산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그 양산에서도 당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좌우학작 단체였던 신관회의 주요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그 청년운동을 벌이고요. 양산 인쇄소를 설립해서 신관회 활동을 지원하고 일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인쇄물을 발행하는 등의 항일운동을 펼치십니다. 이로 인해서 또다시 외경의 감시를 받게 돼서 서울로 피신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1년 만에 그 외경에 체포되셔서 동대문 경찰서에서 가진 고문을 당하시다가 두 다리가 불구가 되시게 됩니다. 그 서울에서는 고학당이라는 영세한 인쇄소를 시작으로 어려운 생활 속에서 교육 출판에 대한 의지를 이어가시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해방이 되고 미 군정이 떠나가고 새로운 한국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우리말 교과서에 대해서 이제 시급한 문제 제기가 생기는데 그때 이제 적극 무석 선생님이 응하셔가지고 대한교과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문교부의 지도하에 우리나라 최초의 국정교과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또 우석 장학회를 설립해서 유경사업과 문화사업에도 아낌없이 투자해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후에 아동교육, 뭐 조선교육, 소년 등의 이제 교육 전문지란 어린이 계몽지를 발간하시고 월간 순수문예지인 현대문학을 발간합니다. 특히 이 현대문학은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번의 결간이 없었던 우리나라 최장수 문학 잡지로 당시 문학 작품 발표 기회가 없었던 문인들의 등단 계기가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울산 출신의 오영수를 비롯해 김동리, 고은, 조정래, 황순원, 박경리 등 기라성 같은 문인들의 글이 현대문학을 통해 세상에 나와서 그야말로 한국 문학의 토대가 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문학 창간 4개월 뒤에 우석 선생은 56세의 나이로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을 독립운동과 민족 계몽에 힘쓰고 해방 뒤에는 교과서 출판 등 교육 문화 사업에 또 현대문학 창간으로 우리나라 문학의 토대를 마련하신 그의 업적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재조명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